친구들 안녕하세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사랑과 짜자잔 바로 마이 슬라임 카페를 가져왔습니다. 오! 아니 근데 이게 뭐예요 사랑아? 이게 집에서 나만의 슬라임을 만들어서 갖고 놀 수 있는 키트랍니다. 여러분 바로 초급은 클리어 슬라임, 중급은 버터 슬라임, 그리고 고급은 클라우드 슬라임입니다. 유후! 그래서 제가 오늘은 중급 버터 슬라임을 만들어 볼까 해요. 그럼 지금부터 만들어 볼까요? 자, 안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먼저 옆으로 가주세요. 열어볼게요. 예. 여기 보세요 여러분. 오, 종류 많다, 종류 많다. 진주도 있고 너무 예쁘다. 다음은 와, 아 색소, 향료, 아, 색소. 펄. 다음은 베이스 풀. 잠깐 이건 뭐지? 아 천사점토, 천사점토. 아 점토가 들어가 있네요. 아 이거는 자기가 슬라임 이름을 적어가지고 라벨 뚜껑에다 탁 붙여가지고 탁 돌려서 슬라임 만지고 친구들한테 선물해 줄 수도 있어요. 리뉴 글리세린. 자 마지막은 뭘까요? 짜자잔. 어 잠깐만. 오. 앞에 이거 뭐예요? 슬라임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요. 네. 아모스풀하고 네. 엘머스풀이에요. 아 흰색하고 투명 색깔 풀인가 보네. 여러분 중급 키트에서 이렇게나 많은 준비물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것으로 아주 느낌 좋은 버터 슬라임을 만들어 볼게요. 아빠 통 주세요 통. 여러분 버터 슬라임을 만들려면요 바로 첫 번째 재료고 짜자잔 느낌 좋은 천사점토를 넣어줘야 돼요. 아 천사점토 한 봉지를 넣으면 돼요? 네. 자 천사점토 한 봉지를 넣어주고요. 물 25cc를 넣어줘야 돼요. 아 25cc를 넣어주세요. 자 좋아. 사람이 녹여주는 거예요? 네 이걸로 빨리 녹여줘야 돼요. 천사점토와 물 25cc를 넣어서 녹여줍니다. 물은 아주 뜨거운 물이 좋아요. 자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녹은 것 같죠? 아 녹았네요 진짜. 그쵸? 오. 자 이제 짠. 오. 아모스풀하고 엘머스풀을 넣어줘야 돼요. 아 이번엔 아모스풀하고 엘머스풀을 넣어줍니다 여러분. 오. 오 아모스풀이요 사랑아 그쵸? 네. 자 다음은 엘머스풀입니다. 아 엘머스풀. 오 엘머스풀. 자 넣어주세요. 엘머스풀이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근데 천사점토하고 비슷한데 사랑아 그치? 네. 자 다음은 어떻게요? 섞어요? 섞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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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섞어주세요. 네. 아니 이렇게 해서 버터 슬라임이 된다고? 아빠도 잘 모르겠어. 쉐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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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이크. 주문하신 밀크우유 나왔습니다. 밀크쉐이크. 밀크쉐이크. 여러분 이제 아모스풀하고 엘머스풀이 잘 섞인 것 같아요. 그쵸? 이제 자 리뉴를 넣어줘야 돼요. 아 리뉴. 네. 자 리뉴를 넣어서 또 주물주물 해야 되나요? 네. 리뉴를 넣습니다. 리뉴. 잘 됐다. 자 넣고 자 이제는 돼요? 주물럭 주물럭 해줘야 돼요. 이제 주물럭 주물럭 해야 됩니다. 자. 오 잠깐만. 헐. 자 리뉴를 넣어서 자 주물럭 주물럭. 자 어느 정도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 사랑아? 그냥 뭐라 해야 되지? 클리어 슬라임보다도 뚝뚝 끊어지는 그런 슬라임인 것 같은데. 한 5분 정도. 네. 계속 주물럭 주물럭 해줘야 됩니다. 5분 정도. 지금 될 때까지 계속 주물러 보겠습니다. 아. 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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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주세요. 이것도 단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팔이 아프다. 와, 여러분 너무 댕댕해졌어요. 어, 댕댕해졌어요? 어, 아까보다 훨씬 낫네 지금. 아빠, 이제 글리세린하고 물 좀 주세요 물. 자, 글리세린하고 물을 줄게요. 네. 자, 여기 있습니다. 짜자자자. 감사합니다. 이거 다 넣으면 되죠? 네. 일단 자, 물 먼저. 물 투하 물 넣고요. 글리세린 또 넣어줍니다. 글리세린이 슈르란다. 이제 섞어주는 거 맞죠? 네, 또 섞어줍니다. 아, 손반죽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손반죽으로 하세요. 손반죽으로. 아 그래요, 좋아요. 네. 자, 손반죽으로. 아니, 원래 버터 슬라임이 여러분 이렇게 쟁쟁한 슬라임이 아니에요. 부드러운 슬라임인데 얘는 너무 쟁쟁한데. 자,
이유가 있어요. 그 몽두는요 이제 리뉴를 넣어서 조절을 하면 돼요. 베이스를 사랑아. 점점 부드러지고 있습니다. 오, 느껴져. 와, 점점 부드러워지는 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오늘 좀 잘 된 것 같아, 사랑아? 진짜 부드러워졌어. 진짜? 여러분 이제 신기하게도 이거 보세요. 쫙 잘 늘어나기 시작해요. 오, 부드러워졌다, 그렇지? 우와. 리뉴로 더 부드럽게 만들어 볼게요. 그래요. 리뉴를 한 두 방울, 세 방울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리뉴를. 자,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두 방울. 아, 두 방울? 네. 오. 조금만 더 넣어볼까요? 아,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잖아. 한 번만 더. 한 방울. 됐어. 두 방울. 됐어. 자, 너무 물러지면 안 돼요, 또. 지금은 그러면 네. 버터 슬라임 베이스가 완성이 된 거예요? 네. 어, 이러면 끝인가요? 아니에요. 이렇게 흰색으로 갖고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죠. 여러분 여기 보면은 향료. 어, 향료. 그리고 팔. 털이 있고. 그리고 색소. 어, 색소. 그리고 파츠들이 있습니다. 아, 파츠들을 넣으면 되는구나. 여러분 저는요 향료하고 파츠만 넣어서 만들어 볼래요. 오케이. 자, 향료. 자, 어떤 향인가요? 한번 뚜껑 열어서 향을 맡아볼까요? 이거는 아, 포도. 포도 향. 한 번.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자, 이제 섞어줍니다. 조물조물. 베이스에서 향이 잘 나야 되는데. 어때? 약간 이게 포도 껌 냄새가 나요. 포도껌 냄새. 오, 좋아요. 야. 자, 그다음에 이제 파츠를 넣어야겠죠. 진주 쪽에서 한번 넣어볼게요. 진주. 분홍색. 그리고? 어, 흰색. 오케이. 넣어볼게요. 쫙쫙 펴서. 자, 냅니다. 보시면 바로 그다음에. 자, 하얀 거. 우와, 다 넣었어요. 자, 파츠 들어가고요. 우두둑. 느낌이 어때, 사랑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네. 여기 보면은 안에 이렇게 숨어있는 파츠들이 있어요. 그러네. 여러분들, 이건 여러분들의 마음이니까 뭐 색소하고 팔 다 등등 다 넣어도 돼요. 자, 넣어서 이제 완성을 하면 되는군요. 자, 오, 그럼 이제 완성이 된 건가요? 네. 그럼 밥풍이 대로 한번 해볼까? 네, 좋아요. 어, 잘 만져주고. 잘 만져주고. 자, 쫙 펴서. 자, 과연 밥풍이 잘 될까? 봤어요, 여러분? 봤어. 한 번 더. 오케이. 일단은 잘 만져주고. 자. 우와. 대박. 와, 진짜 잘했다. 이거는 한 번 더 해야겠어. 자. 내가 만든 버터 슬라임 짱인데 짱!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주 멋진 버터 슬라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저 이제 여기 통에다가 뚜껑을 닫고 그리고 스티커를 붙여주면 됩니다. 아, 그럼 끝이네. 진짜 완성되는 거네요. 자, 슬라임 넣고, 뚜껑 닫고. 와우. 자, 이제 스티커를 붙이면 완성! 오늘은 사랑이가 짜잔! 나만의 버터 슬라임을 만들어봤는데요.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다음에는 클라우드 슬라임 도전해볼게요. 그럼 사랑이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